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준기입니다. 이 차량은 2009년 기아 자동차 포르테 오토 차량입니다. 잠깐 전체적인 외형을 먼저 둘러보고 스타트를 하도록 할게요. 군데군데 누리끼리 하죠. 황금리처럼 뭔가 누리끼리 한 게 군데군데 발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은 아쉽게도 부식이 너무 많이 산재해 있는 관계로 오늘 저 부식 에디션 특집 부식을 뚫고 맛보고 즐기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얼핏 보면 정상적인 차량 같지만 사실 그 속내를 뜯어보면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은 정상 수출이 아니라 부품 수거 분류에 사용되어질 안타까운 그런 차량이고요. 엔진, 미션, 트렁크, 휀다, 범퍼 등등 각종 체결 부위가 모두 발굴되는 모든 부품이 분해되는 그런 참담함을 맛볼 포르테 차량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막 너무 슬퍼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장기 기증 같은 거 이렇게 뭐 서약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 이제 운명을 하게 되면 우리의 각 장기들이 또 좋은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곤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군데군데 이것저것 많은 부품 요소로 다시 사용되어질 차량이고요. 이 뭐지 이게? 블랙박스가 잠시만요. 블랙박스가 비교적 쓸만한데? 저 블랙박스도 제가 저 발굴을 한번 해서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각설하고 이 차량의 어떤 부분에 의해서 도대체 수출이 나갈 수가 없었는지 그 사연 속속들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멀쩡하죠. 멀쩡한데 이 차량 가장 1차적으로 큰 단점이 바로 이 하부 프레임 부식입니다. 겉에서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처참하고요. 이 친구는 실내 부식에 대한 전조현상을 이미 그 바깥쪽에서부터 대부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차량이 부식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것을 외형의 복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이요. 잠시 후에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꿀팁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포르테 혹은 아반떼 HD를 중고거래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반드시. 자, 한번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 머리를 놓고 그냥 쳐다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어우, 터져 있죠? 굉장히 많이 터져. 이게 메인 프레임이에요. 안쪽 다 터져 있죠?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터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비교적 양호한데, 와, 여기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와,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기 종이 조각이나 무슨 플라스틱이 아니라 그냥 쇠예요, 쇠. 이 보십시오, 그냥 쇠예요. 이런 식으로 다 그냥 폭발했다고 하는 게 맞겠죠? 폭발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터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징그러워. 이거 손으로 한번 띄워볼까요? 오랜만에? 손으로 뜨게 되면 막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바닥에 우두둑 떨어져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아니 이렇게 많이 터진 프레임은 오랜만에 보네요. 와, 신기하다. 정말 많이 프레임이 썩어서 터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와. 보통 이런 현상이 있으면 바이어들이 보고 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식선의 부분이면 바이어들이 이해를 하고 감가를 진행하는데 저 정도로 무차별하게 거의 뭐 부식이 폭격당한 그런 형태라고 한다면 바이오들도 저 상황을 보고 그 즉시 2600km로 36개의 주행량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전조현상들 맛보도록 할게요. 이런 차량들이 굉장히 애매한 게 겉에는 살짝 이렇게 누리끼리예요. 이것이 무슨 현상이냐면, 그렇죠, 바보가 아닌 이상 뭐 잘 알겠지 뭐. 녹물이죠. 녹물이 저렇게 차대를 타고 흘러내리는 흔적인데 저기 장시간 오래 있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이염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겉에서 봤을 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문을 열게 되면 이런 이염들은 이런 무자비한 흔적들을 남기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 실리콘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파괴가 됩니다. 이 손이 강력한 힘을 가진 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뭐 타노스급 손이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누르면 이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부식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이 위에도 마찬가지고 터져 내려오죠. 이런 식으로. 아, 정말 좋지 않죠. 이런 형태들로 하여금 바이어에게 매직 욕구를 차단시켜버리는 저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뒤쪽 하단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부식물이 타고, 아유, 야, 여기도 마찬가지죠. 부식물이 이렇게 타고 내려왔다는 것은, 아, 오늘 부식의 참맛을 진짜 제대로 보는구만. 여러분들은 이런 거 뜯으면 큰일 납니다. 경찰에 신고 날 수도 있어요. 제 집 이런 것들. 저는 제 거니까, 내가 돈 주고 산 차니까 내가 뜯는 거지. 저도 막 남의 차 이렇게 막 뜯고 그러지 않습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이거 범죄 행위니까 절대 뜯지 마십시오. 아, 이런 식으로. 몸에 다, 이 뭐냐, 이게. 이런 식으로. 야, 다 뜯어내시는 거야, 이게. 내가 무슨 헐코겐 손이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그냥 뚜두둑. 뜯어내시는 그런 부식에.
안쓰러운 장면을 여러분들은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 왜 이렇게 기분이가 좋아지지? 오랜만에 부식을 뜯으니까. 제가 그동안 말입니다. 이 부식 뜯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의 중독 상태인데 부식 차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뜯을 기회가 없었는데 아, 오늘은 제대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이미 안에 부식이 많이 산재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겠죠. 한번 뜯어볼게요. 뜯으면 이런 식으로 안에 다 터져 있어요. 이거요. 이런 거 살짝 엄지손가락으로 우두두두 하면 다 떨어질 것 같은데 이쪽은 외형이 비교적 올곧하니까 일단 손을 대지 않고요. 이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반대편 한번 부식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레인다 설레인다. 야, 굉장히 설레인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설레이지? 야, 여기는 제대로 뜯어볼 수 있는 아주 맛 좋은 부식이 산재했구나.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안쪽으로 부식이 타서 다 폭발돼가지고 안에서 다 부풀어 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하단부도 다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겉에는 두꺼운 도장면으로 인해서 저런 식으로 부풀어 오른 것처럼 보여지긴 하는데 사실 안에는 이미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이게 누르면 우두둑 우두둑.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죠? 이런 식으로 아마 다 썩어 있을 겁니다. 저 안에도 프레임이 다 썩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경건한 마음으로 예의를 갖춘 채 부식의 향연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설레요. 아, 이거를 아, 이게 침이 오르냐? 아, 뜯어보게 되면 야, 이거 진짜 이게 아, 오랜만에 뜯다 보니까 잘 안 뜯기네. 제 기술이 많이 퇴화됐습니다. 아, 예전에 이거 귀신같이 뜯어냈는데 아, 손가락이 아파서 못 뜯겠네 이걸. 아, 막상 뜯으려고 하니까 이게 또 밥상이 차여지니까 이 밥숟가락을 못 들겠네 이게. 야, 이런 식으로. 아, 야, 뭐다 이게. 이런 식으로 원래 제가 상상했던 그림은 원래 저의 계획대로라면 이 부분을 자꾸 뜯어냈을 때 한 이 정도가 우두둑 우두둑 한 번에 떨어질 줄 알았는데 실패야. 안 되네요. 뭐든지 항상 연습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되는 거야 이게. 우연치 않게 또 부식 한번 뜯어볼라 치니까 안 뜯어지네. 아, 야, 힘도 안 들어가고. 자, 여하튼 흉측하죠. 이런 식으로 부식이 나서 다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우, 흉물스러워. 외형에 보통 이런 식으로 부식이 자리 잡았다는 것은 뭐 혹은 엔진룸 하부 사이드 스택까지 굉장히 부식이 많을 가능성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 하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없으면 많은 거고 또 있으면 있는 거고. 자, 여기 있네요. 아니다라니까 여기 나. 이야, 야, 왕골이 뜯어냈다. 야, 왕골이 뜯어냈다. 왕골이다. 이야, 얌얌. 아,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하부에 부식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반대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대편 이동하면서 본네트도 열어서 엔진룸도 부식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아니 어떻게 이런 데까지 이렇게 부식 타고 올라오지?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와, 굉장히 신기한 걸. 야, 여기도. 와, 진짜 소름돋네요. 소름돋아. 와, 반대편 스텝 쪽은 비교적 양호하네요. 아, 양호한 걸 볼 수가 있고 살짝 아쉽네요. 또 왕건이 하나 뭐 기대했는데 살짝 아쉽습니다. 자, 본넷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예상과는 다르게 좀 미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군데군데 요소요소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부식이. 아, 이야, 이렇게 휠하우스 근처, 이제 근처죠? 옆집, 옆집에 부식이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 여기는 휠하우스가 부식으로 터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편도 일단 측면 휠하우스 쪽, 여기도 역시 이웃사촌이 부식이 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위 옆집도 더불어 부식이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굉장히 극심한데요. 자, 흉물스럽다. 이런 사연으로 인하여 이 포르테는 결국 부품의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잠시 후에 저 먹방을 하나 할 계획인데 저 마이티 있잖아요. 저기 저 보이는 저 마이티. 저 마이티로 인해서 아, 출혈이 지금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도 팔렸다는데 이의를 두고 이따가는 먹방을 마이티 먹방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안 살 거야. 난 마이트는 이제 200년 동안 안 살 거야. 자, 탑승하고 주행거리 한번 맛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는 스마트 키 있고요. 자, 주행거리는 442,006km. 아우, 굉장히 많이 운행하신 포르테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옵션은 비교적 풍부합니다. 프로토콘 달려있고요. 스마트 키 달려있고 그리고 선루프만 빠진 거의 풀옵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크락션 소리 한번 울려볼게요. 아,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짬뽕이 불고 있어. 아, 짬뽕이 예상보다 너무 빨리 와가지고 저 YT에서 요거 마무리하고 딱 찍으려고 그랬는데 아, 짬뽕이 아마 다 불어있지 않을까 이런 젠장한.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언제나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긍정의 에너지가 긍정의 기운이 함께하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 항상 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너무 고맙고요. 제가 항상 그분들에게 긍정 에너지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좋아요 누르신 분들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항상 저희 긍정의 기운이 전달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런 차량이 있다고요? 이런 차량을 판매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럴 땐 이 중고차 수출 박중기에게 전화해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긍정하세요. 그럼 이쯤에서 안녕!